산골 마을에 지나가다가 옛날 집이 하나 있어서 아이고. 어른, 저 나무에 새까맣게 달린 게 뭐예요? 아로니아 이건가? 초코베리라는 거. 초코베리. 예. 하하. 새까맣게 많이 달렸네. 아. 어른은 여기 오래 사셨어요? 우리요. 한 내가 한 60년. 아이고. 60년 조금 빠지. 저는 태백에서 택시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 노는 날 정선이 골짜기골짜기 된 경우에 옛날 집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 경치 좋은 데 찍어가지고, 네. 우리 동네 선전하느라고. 아이고. 그저 위에 보이는 저 길로 넘어가는 길인가? 그거 아니래. 저거는 임도 같아. 저 뭐나, 나무 베는 거 같은데. 네. 그 요리 넘어가면 그렇게 멀지 않겠는데? 예, 네. 계속 포장 따라가면. 그 고개도 훌쩍 넘어가면. 야. 이렇게. 등날이 있어요. 예예예. 예. 거기 훌쩍 넘어가면은, 예. 요 밭으로 들어가는 곳 가는 길이 말고 이래 쭉 직선으로 가. 예. 그 화살미라는 데가. 아. 그전에는 저 길이 비포장 막 험했다 그러는 것 같던데. 비포장 험했어요. 그죠? 예. 요 근래에 저래 깨끗하게 했는 모양이다. 아. 아, 참 옛날에 우리 많이 넘어 댕겼는데. 힘 안 드세요? 힘 안 드세요? 힘들죠? 고마해, 그러면 이제. 맞아. 옛날부터 하던 일이니까 안 하실 수도 없고. 맞아. 아이고. 나도 옛날에 저. 갈김장 하려고. 벌써 준비하시는구나. 아이고, 참. 근데 이 집이 한 채뿐이라서 외로워서 어떡하고? 그래도 할 수 없죠, 뭐. 여기 꽤 많은 기고만. 아, 여기도 옛날 집이 많았구나. 일곱 채. 아이고. 내가 처음 오니까 13채 되이만은. 13채? 예, 다 없어지고. 한 채 있다가. 3채는 계속 살았는데. 노인네들이 죽어있고 하고 막. 그렇지. 저 집 집터구나. 그거는 아마 벌써 뜯고, 요 밑에 요, 요 배난도 요 하나 뜯고. 아. 요 집이 굽히고 그래가지고. 아. 저 집도 어른 꽤 오래됐겠는데, 저 집도. 이거요? 한 100년 된 집 아니에요? 100년 됐어요, 그래요. 집이 보니까 오래된 집이요? 오래됐어요. 그,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어른 이런 거에 댕기면서, 예. 저런 집도 이제 뜯으면은 구경 못 하잖아요, 더 이상. 예, 예. 그 사진 찍어놓은 기록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노는 날. 그, 어제까지 택시 새가 빠지게 하고, 오늘 노는 날이라서. 태백에서. 그, 우리 사람 좋, 어른 사람 좋게 생겼다. 내가요? 야. 에이. 아유, 아유. 얼굴 보고 말아요. 에이, 아유, 선하게 생겼어. 영감님 돌아가 있어요? 있어요. 살아 계세요? 예. 근데 시골이 어디 땡기면 영감님들이 빨리 가. 그래요. 대부분이. 그, 저, 아드님이 저 축산도 하고 그러시는 모양이죠. 예. 아이고, 참. 아들이 농사도 뭐 했지. 맞아. 건들 애도 짓고 뭐. 아이고, 저건 너, 뭐 좀 봐라. 그, 우리 어른 이골짜기에서 60년 세월을 보냈다고요? 예. 야, 참, 말이 60년이지. 그 옛날에는 포장도 안 됐을 텐데. 옛날에 포장도 안 되고 길도 없었어요. 길도 없었겠지. 저 밑에서. 지게 지고 올라오고. 지게 지고 올라오고. 겨우 저 말하자면은 다 저 그랑으로 저 그 뭐나 사람이나 댕길 수 있는 예, 정도 예. 그런 지게 길 그 정도 있었겠지. 그래서. 그래도 그때는 사람들이 많아서 오히려 살만했어요. 예. 뭐 이래 부르면 김씨 하고 부르면은 집에 와서 수제비 한 걸 가와 이러면서 그죠? 그럼 알았어요, 갈게요. 아이고, 참.
그 저쪽에 저 밑에 혹시 기억나? 저 밑에 가면 그 돌집이 있어요. 돌집 저 길가에. 예. 저 정선 가는 쪽에 한 채 있잖아요. 왜? 예예. 그 가니까 이리 넘어가는 훌쩍 넘어가는 길이 있대. 잘 찾아보면 그 아살민가 뭐 그 나 동네 이름도 몰랐어요. 예. 그 양반이 10년 전인가 뭐 저 흐를 가 넘어오다가 생 애를 먹고 결국 못 넘었다 이러면서 가 한번 잘 찾아보면 넘어가는 길이 이제 있을 거라 이더라고. 그 전에 이제 이런 경치도 또 찍거든요. 댕기면서. 그 이래 보면 그러면은 어른 저 그 아살미 마을 연결되는 데까지 다 시멘트 포장이 돼 있어요. 예. 아 그럼 갈만하네. 예. 갈만해. 갈만해요. 저런데 댕기면 뱀 안 나오나? 뱀? 에이 안 나와. 뱀 없어? 예. 이 동네 뱀 있게 생겼는데. 근데 뱀이 요즘 좀 귀해요. 그 이상하지. 옛날에는 차 타고 댕기면 제가 뱀이 보였는데 지금 예. 그런 게 안 보여요. 토끼도 안 보여요. 예. 그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뱀이고 뭐고 숲이 너무 어구지만 못 살아. 더덕도 없죠. 뱀이도 덜 보이죠? 토끼 봤어요? 안 보여요. 대신에 고라니나 큰 짐승은 좀 많이 보여요. 고라니가 많죠. 고라니, 돼지. 너구리, 돼지, 이런 힘이 센 것들. 예. 토끼 옛날이요, 아시겠지만 한 30년 뒤에 가면 후닥닥 하고 튀가고 막 그랬잖아요. 토끼가 공 잘라 먹고 뭐, 토끼가 아주. 맞아, 생 아주 애를 먹이고 그랬지. 지레 호독호독 뒤에 댕기고 뭐. 호독호독? 뭐, 먹는 오면 잡아가지고 먹고. 우리 어른 원래 고향이 여기라? 예. 아, 이골짜기에서 일로 이리 시집 왔어요? 어, 한치, 한치라는데. 참 멀리도 왔네, 멀리도 왔어. 요 제 넘어 가면 한치야, 이게. 아니, 그 한치 말고 요 들어는 입구에 남면 한치요. 아, 그래, 여기 저 어른 여 들어오다 보니까 왼쪽으로 또 산길이 하나 있더라고요, 오른쪽으로. 예, 예. 그리 올라가면 마을이 있어요? 펜션 이런 거 있나? 그 중간에 펜션 하나 있고. 야. 또 그 위에. 오래된 집 이런 거 없어? 집. 오래된 집은 새로 진 집인가? 예. 예, 그럼 그런 건 뭐 별 볼 일 없어. 우리는 저런 집 저 사진 찍어 가지고 저기 사실 저 앞으로는 다 없어질 집이에요, 저런 게. 예. 그 저 아까운 집 그 아직도 정선이나 삼척 골짜기 가면 들어 있어. 저런 집이. 그렇죠. 좌우에 저 마당목 아세요, 혹시? 좌우에 하이소인데 마당목. 잘 몰라요. 그 왜 물레방아 가는 게 있잖아, 좌우에. 그 백전 좌우에. 백전은 그 저 풍력발전 세우죠. 야. 그거 세우면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풍력발전 세우면 솔직히 돈이 들어와요. 돈이. 돈이. 예, 가구당 얼마씩 줘요? 가구당. 많이 받은 데는 6천만 원씩 받았어요. 한 집에? 예. 그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 이렇게 한다. 예. 이 근처에 500m 반경 내에 있는 집을 숫자를 내가지고. 예. 집집마다 저 많은 데는 7천만 원씩 받았어요. 한 집에. 근데 이제 그게 쉽게 말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근처에 집이 적고 네. 발전계가 많이 생기잖아요. 네. 1억씩도 받을 수 있어요. 1억씩도. 그러니까 막 쌈박질하고 난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자 그러고 어? 뭐 예를 들어 맨날 산만 쳐다보고 사냐고. 어? 우리가 지금 야 남매니 풍력발전이 허가가 났대요. 중앙에 났대요. 예. 여기서 말리다가 못 말리고 났어요. 그리고 요 고두라는데 요 가면요. 야. 펜하고 좋은데 이렇게 자드락으로 붙은 밭이 쫙 있어요. 야 이쪽에 가면은? 예. 야, 그 자드락밭 뭐 짐승 때문에 농사도 못 재먹고 골치가 아프던 땅을 평당 7만 원씩 주고 야. 펜간을 샀어요. 아. 사가지고 그게 들어오려고 하는데 풍력 발전 들어올까봐 그걸 말리고 동네에서 말리고 돈들에 말리고 난리를 치는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풍력 발전하는 옆 민동산 일로 하거든요. 예. 그랬는데 중앙에 뭐 허가가 떨어졌대요. 예. 중앙에 떨어지면 되는 게 아니요. 그렇죠. 저 쉽게 말해 중앙 정부에 떨어지면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은 우리 마을에도 추진하다가 결국은 안 됐거든요. 예. 그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돈 들어오잖아요. 예. 돈이 가구당 몇 천만 원씩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거리가 먼데 늘 들어오고 아니 아주 먼데는 안 줘요. 안 줘요. 야 말하자면 저 산에서 이리 세운다. 예. 그럼 저기서 직선 거리로 500m 반경 내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딱 해가지고 태백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태백에 어느 마을에는요 한 가구당 7천만 원씩 나온대요. 7천만 원씩. 근데 그거는 이런 거야. 집은 10집밖에 안 되는데 발전기가 10개가 들어왔어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도 그게 들어왔으면은
뭐 한 집에 얼마씩 어쩌고저쩌고 이래 저 뭐 3천이 나오네 어쩌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안 되더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요것도 반대를 다 하는데. 응. 찬성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결국은 또 들어온다는. 근데 이제 산에 경치가 좀 망가지고 하는 거는 있어요. 있는데 이제 돈이 아쉬운 사람들은 찬성하지, 솔직히. 뭐 맨날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또 산에 또 그 발전기가 이렇게 빙빙 돌아가면 이 앞에 있는 데는 덜한데 저 뒤에 있는 마을에는 소리가 많이 나. 바람이 타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우리 동네도 요쪽 요 산이 있으면 요쪽 동네도 있고 요쪽, 이쪽은 무조건 찬성했어요. 이 산 넘어 동네. 만약 여기 있으면은 저 넘어 동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 넘어 동네에서 반대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저기 그걸 찬성하는 사람들은 좋다 말아. 저기 떨어진다는 얘기네. 자, 산골을 탐방 중에 100년도 넘었다는 집이 있어서 지붕만 요 근래 새로 이렇게 했지만 집 자체는 아주 그 오래된 옛날 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심심 산골에 산골 형태로 집을 지어. 아이고 초가섬 간오막살이 떠오르네. 이것도 참 옛날에 인력으로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자, 골짜기 강원도 산골집의 특성을 잘 보여지는 집이네. 소치, 이 집이 큰 집이네. 여기 솥 하나, 솥 둘, 솥 셋. 아, 이건 소치 아니구나. 아, 삶이. 차가 한 대 온다. 약치는 사람들. 산골에 캐캐묵은 산골집이 다행히 지붕이 그래도 살아있어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데 보면 도끼로 짝으로 삐져가지고 말이지. 여기 큰 가마솥이 걸리고. 이 집도 부자였나 보다. 여기는 딱 보니까 소마구네, 소마구. 소 키우던 곳.
옛날에 살에서 톱으로 캐가지고 탁탁 삐져가지고 꽤 맞춰 물어가지고. 야, 이 개네. 아이고, 이 가마솥도 짊어지고 올라왔다는 얘기인데. 형제도 많았고, 사람 떠난 빈방에 워카 하나 남았구나. 아, 근데 옛날 집 치고는 나무가 아주 좋은 게 들어갔네. 공개 들어갔어, 이봐. 자, 깊은 산골에 사람도 떠나고 바람만이 산집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일한 단서는 신문 어디 있나. 14개 재벌 총수 비리 내사. 이 날짜가 있을 텐데. 이 집에 언제까지 사람이 살았다 하는 단서가 있을 텐데, 어디쯤 있나? 집 팔아주고, 어이구, 얼른 내빼야지. 쟤들한테 걸리면 뒤진다, 뒤져. 축구공 10개만 하네. 야, 조용히 빠져나가야지, 조용히. 자들한테 걸리면 뼈다구도 못 추립니다, 여러분. 어미, 저거 봐. 어이구, 벌소리. 주인 떠난 산골 집에 쓸쓸한 바람이 지나는구나. 왕탱이 뭘 말하네. 잔뜩, 잔뜩 둘러붙어 있네. 언제 빼야지.
그.